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의 이연복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만나시려고 새벽부터 기차 타고 올라오셨다고요. 네. 6시 반에 출발했어요.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해외 취업도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해체 매우 힘들어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는 미국, 일본, 베트남, 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비자 발급 업무가 이제 중단이 되고 항공편이 이제 운행이 취소되면서 취업자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10월 1일자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이제 재개가 됐고, 최근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아마 비자 발급 중단을 했거든요. 이 중단한 것을 다시 중지시키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앞으로 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뭐 공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당황을 좀 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어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청년들이 안전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좀 했는데요. 해취업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어떤 상담, 그다음에 뭐 전략 설명회 이런 집체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전체를 다 온라인이나 화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중이고요. 특히 이제 해취업 연수 프로그램 중에 해외 나가서 이제 연수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조기 귀국을 시켜서 우리 정부 방역 단계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전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비대면으로 많이 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어학이나 또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노력도 기울이고 계시다고요? 지적하신 대로 해외 취업은 뭐 어떤 해외 연수 과정은 어학이라든가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베트남 과정 같은 경우는 베트남 근로자들 관리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언어나 문화가 중요해서 지난 9월부터 이제 베트남 한국 대사관하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하고 하노이에 있는 중소기업연합회, 그다음에 연수기관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특별 입국, 연수생에 대해 특별 입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11월 말까지 한 180여 명이 베트남에 입국해서 이제 훈련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베트남에서 취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꿈을 꿨지만 해외 취업을 포기한 취준생 여러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네. 하나도 못 나가고 있으니 뭐 네. 청년들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월드자 플러스의 로고에 관한 회원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답이 한 2,723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94.1%가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 포기를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해취업 준비 중인데 응답자 중에 88.6%는 이제 코로나19가 해취업에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47.8%는 어학 공부를 하고 있고, 18.7%는 어떤 능력,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17.3%가 실무 능력을 지금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단도 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최대한 청년들 해외 진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정말 저희가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직접 해주시면요.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건 자기주도형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기관이 사전 일자리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확보를 하고 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공급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자리가 확보돼 있고 프로그램이 짜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 자기주도형 이번에 새로운 것은 본인이 직접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기업을 선택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확실히 자기 주도형, 본인이 일을 직접 주도해서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실제 계획하고 취업 준비까지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건 좋은데 내가 계획해서 스스로 한다는 건 참 힘든 얘기죠. 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청년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자신 있게 적합한지 그다음에 그 선택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도움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취업해서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이제 최종 그 해외 취업 최종 목표는 이제 해외 취업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혹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자기주도 신청 가능하고 그 말씀드린 올해 하반기에 이제 45개 연수 과정을 지금 선정해서 연수생 모집 중에 있거든요. 짧게는 2개월부터 11개월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로 보면 일본의 IT 전문가 과정, 미국의 패션 디자인 과정, 베트남의 중간관리자 과정 이렇게 다양한 국가와 직무의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는데 이 기존 연수 과정들은 기 확보된 국가와 직종에 맞게 일자리 확보형이라든가 자격지도형, 도제지도형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매년 한 2천여 명이 이제 해외 취업에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데 와. 이 해외 취업 간 친구들의 이제 평균 임금을 보면 한 2,9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은 한 4천만 원 되고 적은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은 1,50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마 싱가포르 같은 데가 이제 한 1,500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국제 도시라고 해서 경험을 삼아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해외 고용시장을 경험하고 미래를 꿈꾸는 부분입니다. 현재 임금을 얻어봤는데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까 좀 얘기 나눠봤던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혹시 우리나라 그 직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직업이요? 네. 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긴 한데 그러네요. 한 수천 개 있을까요? 그러게 한 뭐 2천 개? 아,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그 5월에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직업사전 5판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총 그 직업수가 12,823개로 나와 있고 와, 굉장히 유사, 많네요. 유사 명칭을 가진 것까지 포함을 하면 16,891개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12년도 8년 전에 이제 4판이 왔는데 이때 조사한 것보다 한 5천여 개가 증가된 것인데 이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고령화 이거에 따라서 신기술을 하고 디지털화가 새롭게 새로운 직업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인구 조사에 활용하는 산업 및 직무 직업 목록에서 3만 2천 개의 직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직업 개수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뭔가 우리 자기주도형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이렇게 이제 직업이, 이 직업이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 공단의 해외 취업, 그동안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직종은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개개인이 선택하는 직업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청년들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하고 싶은 이런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을 찾아서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도입된 해외 취업 자기주도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왜 자기주도형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이 자기주도 연수 과정은 구직자인 청년이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을 하기까지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취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서 해외 취업에 어떤 성공하는 이런 모델인데 이 모든 과정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단하고 저희가 지원기관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주식회사 커리어라고 하는데 여기는 취업 컨설팅 전문기관이에요. 교육시켜서 컨설팅해서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하고 같이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연수생 개별로 맞춤형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 중이던 연수과정은 사전에 구성한 프로그램대로 어떤 그 과정에 들어가서 연수생들이 동일하게 어떤 적용이 됐다면 네. 이번 자유주과정은 각 연수생 개인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뭐고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직무가 필요하고 역량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의 갭을 연수생 개별별로 계획에 따라서 역량 향상을 하는 해서 나가서 취업까지 성공하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이후의 과정은 설명드리면 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예비자 과정을 이제 선발을 하고 그리고 본 과정, 취업 활동, 사후 관리 이렇게 진행할 것인데 1차 서류 심사하고 에서는 2배수로 선발을 하고 면접 심사에서 1.5배수로 선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주간 예비 과정을 거쳐서 본 과정 대상자 40명을 이제 확정해서 본 과정을 운영할 것인데 본 과정은 개인별로 활동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 600시간까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학습에 필요한 비용으로 390만 원까지 개인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9주차부터 두 달이 지난 주부터는 매주 2개 이상의 해외 기업을 찾아서 지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취업할 곳 직접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기관에서는 어학수준 진단이라든가 서류미 면접, 그 다음에 자소서 첨삭, 그리고 해외 기업 분석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특강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과정을 연수 기간 동안에 LMS 시스템이라 학습 관리 시스템에다가 활용해서 본인의 활동상을 기록 유지를 하고, 그래서 연수생들이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는지를 외부로 보여줄 수 있대. 스토리텔링을 하고, 즉,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와 같이 해외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뭐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혹시 아직도 지원자를 좀 받고 있을까요? 예,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이번 다음 주 금요일 11월 13일 자정까지 월드 플러스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어떻게 스스로 연수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을 좀 간략하게라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마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작성을 서류 실장해 주시면 되겠고 아마 청년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프로그램에 짜있는데 들어가는 건 그동안 좋은데 자기가 스스로 해보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게 가능할까? 내가 뭐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겁먹지 말라, 도전하라. 다 지원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추가로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월드 플러스에 공지돼 있거든요. 내일 오후에 그 줌을 통해서 이 온라인 상담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쌍방향 상담을 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때 같이 이렇게 또 토론을 하고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 문의 바라고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수 과정이 하반기 연수 과정이 지금 월드 플러스에서 훈련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은 좀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요. 월드자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원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궁금한 게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고용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뿐 일상생활도 다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다 변하고 있고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어떤 재택근무라든가 화상, 뭐 대학교도 뭐 화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비대면으로 많이 변해 있고 뭐 근로하고 뭐 출퇴근이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유연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또 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또 이제 일반 생활, 금융이나 소비, 쇼핑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 일상생활들이 이 어떤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과 온라인을 결합된 것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일이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동안 어떤 천천히 확대되고 가던 인공지능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보다 더 빠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스며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19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고용이나 노동의 패러다임이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제 플랫폼을
공유해서 이를 통해서 크라우딩 서비스라든가 가능해지면서 기준 노동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 이게 소극적이 될지 않을까, 이게 더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업에서 특정 인을 고용해서 뭐 일자리라는 개념, 고용하는 일자리라는 개념보다는 특정 일에 대한 서비스만을 이제 받는, 그러니까 일거리를 이제 주는 이런 시대로서 1인 기업,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용하는 이런 시대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서 만드는 창직 개념의 어떤 역량들을 향상시켜야 될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및 해외 일거리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송욱주 위원장님 주최로 이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25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돼서 네. 많은 분들을 이제 이게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그 유튜브로 만들어서 그 공개적으로 저기 막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논의들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제 친동생도 올해 캐나다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려다가 포기를 한 네.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부장님 나온다고 하셔서 어떤 얘기 해주실까 네, 그래서 참 궁금했었는데 이쪽으로. 제 주위에 이렇게 네. 취업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조언이나 따뜻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향후 일자리,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똑같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는 우리 청년들 본인이 이제 그겁니다. 뭐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같이 이렇게 살고 싶다. 가치를 느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뭐 그냥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문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네. 문과라 죄송합니다. 죄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IT 전문가가 아니라도 IT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철학과를 왔어. 그럼 철학에 맞는 기술과 IT에 접목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없어. 내 직업을 찾아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만들어서 산업화를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나 뭐 삼성 갈 거야, 뭐 현대 갈 거야, 뭐 공기업 들어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가서 뭘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인력공단에 오신다 그러면 인력공단 가서 내가 뭘 할 거야.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고객을 위해서 뭘 할 거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영어만 잘해, 뭐만 잘해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니네 기업에 내가 가서 이걸 해줄게. 내가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면 안 뽑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나를 안 뽑으면 니네 회사가 손해야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해외 취업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그냥 한번 가보지, 문화들 보지,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문화가 좋을 거야. 또 일도 이렇게 뭐 칼퇴근하고 뭐 이럴 거야. 전혀 아니거든요. 외국이라고 전혀 노동시장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할 게 뭔지 해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저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 일을 할 수 있고 일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싱가포르 가서도 할 수 있고 저기라면 스리랑카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유일을 즐기면서 하는 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거든요. 네. 디지털 노마드가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정말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또 무슨 말씀 해주시려고요? 지금 바로 이제 망설이지 말고 월자 플러스 딱 가가지고 네. 자기주도형을 딱 신청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거죠. 도전하는 시간. 그냥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한번 여기에 싹 빠져서 도전해보겠다. 그러면 그 결과가
본인 앞으로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주체적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좀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원자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특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동안 이게 일자리를 찾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어디 모집 공고 없나?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모집 공고 없더라고 난 저기를 가고 싶어. 그럼 저기를 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해? 그럼 내가 역량을 쌓고 그냥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정기적인 모집을 하는 데는 동양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 유럽인은 수시 모집이거든요. 언제든지 그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모집 공고 아닌더라도 인사 담당한테 보내거든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인사 담당들이 이미 받은 것 중에서 골라서 직무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기적으로 뽑는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변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도 수신 모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이 수신 모집으로 하려면 내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네. 디자인 부분이 있었어요. 디자인 부분인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진짜 디자인 잘합니다. 그 외국에 보내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아, 이 사람도 좋다. 해서 면접 봤어요. 면접 보고 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했더니 그림은 좋고 엄청 보기 좋고 좋은데 설명을 못 한대요. 이게 왜 이 색을 썼고 그림은 왜 이 그림을 썼고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담당자는 이건 어디서 카피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왔다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계속 구비를 하면 국내든 국외든 취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